예, 박희곤 감독님, 조승우 씨, 지성 씨, 백윤식 씨, 김성균 씨, 유재명 씨, 이원근 씨, 예, 순서대로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요. 예, 먼저 질의응답 시간 먼저 가지고 끝나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할 텐데요. 예,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기 전에 예,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오늘 이제 명당 첫 이제 시사로 이제 기자분들께 먼저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 예, 첫 인사 한 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예, 순서대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석을 앞두시고 그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오늘 새삼스럽게 저희 배우들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연을 하셨구나라는 걸 저도 영화 같이 보면서 또 느꼈는데요. 그 배우분들의 열연에 그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상 역할을 맡은 조승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선군 흥선예향영을 맡은 지성입니다.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저도 관객 입장에서 정말 잘 본 것 같고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감독님 우리 배우분들의 열연을 실제로 저도 보게 됐고 그리고 많은 걸 배웠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추석 때 저희 영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윤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명당을 또 이렇게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함께 감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기 역할의 김성균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영화하고 제일 긴장되는 날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평가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구용식 맡은 유재명입니다. 네, 뭐 잠시 후면 이제 질문을 받을 텐데요. 먼저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셨는지 재미있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예, 영화 잘 보셨는지 예, 여쭙고 싶고요. 예, 좋은 기사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명당에서 헌정역을 맡은 이원근입니다. 우선은 이번 주에 시사 일정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생각해 주시고요. 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일단 저희가 먼저 영화 소개를 간단하게 더 드릴 텐데 일단 감독님과 배우분들 공통적으로 일단 감독님께는 이 영화 명당을 이제 연출하시면서 제일 그래도 연출자로서 중점을 두고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고요. 배우분들께는 각각의 맡으신 이제 본인 캐릭터들을 이제 준비하시고 연기하시면서 그래도 이 캐릭터를 표현할 때 가장 이 부분은 연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를 했고 연기를 했다라는 부분 포인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마디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명당은 풍수 관련된 그 세 번째 영화입니다. 그 앞에 그 관상 첫 번째 영화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고 그 좋은 연기와 좋은 그 연출로 많은 호평을 받으셨는데요. 그 관상과 궁합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정해진 운명에 따라야 하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였다면 명당은 그 땅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그 땅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본인이 결정하는 운명을 본인이 결정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 캐릭터 표현에 중점을 두신 부분.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네. 전 작업하면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었던 게 화면에 잘 나온 것 같아서 옆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과의 작업이 정말 소중했고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같이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워낙 뭐 제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 제가 잘하는 것들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요. 근데 함께 하신 우리 선후배 배우님들 연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일단 영화의 재미를 떠나서 선후배님들 연기에 감동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보고 알고 있으니까 또 저런 씬은 저렇게 표현하셨구나, 저 앞으로 저런 부분들은 또 저렇게 연기하시면서 감정을 보이셨구나. 그 스스로 그걸 보면서 저는 나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앞으로 이제 제가 명당을 통해서 어차피 제가 명당을 선택했던 이유도 사실 공부하는 측면에서 사실 선택했습니다. 시나리오 보면서 안 할 이유가 없었고 꼭 참여해서 이 배우분들과 그리고 감독님과 많은 또 훌륭한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좋은 영화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성장을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참여했었고요. 그 제 뜻과 지금 걸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이 배운 점을 토대로 다음에 또 다른 작품에서 좋은 연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영화를 보고 나는 제가 출연한 영화인데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 소재가 너무너무 그 책을 받을 때부터 와 닿았고요. 그 풍수지리라는 그 개념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운명 철학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또 흥미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소재, 예, 운명 철학, 예, 풍수지리라는 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인간이 희로애락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뭐 또 그 자연 환경에 어떤 희생을 당하느냐, 뭐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우선 그 소재 자체가 대단히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중점을 더 둔 부분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열등감과 억눌려 있던 스트레스가 많은 아버지 앞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그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도 다 살아 있었던 것 같고요. 저 역시 이 많은 배우들 사이에서 저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물을 표현해야 되는데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권력이 무엇이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생존력, 서민들, 민초들의 생존력을 다소 재미있게 그리고 잘 조화롭게 인물을 표현하는 게 중점이었고요. 영화가 그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예, 좋고요. 정말 이렇게 하모니가 잘 이루어진 어떤 인물들 간의 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 영화를 오늘 처음 보면서 뭐 저 또한 그렇지만 모든 이제 선생님, 선배님들 다들 그러시겠지만 한 씬이 아니라 한 컷 한 컷 다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데 영화를 보면서 아 정말 저 한 컷을 위해서 뭐 선배님들, 선생님 그리고 감독님, 스태프분들이 쏟은 그 열정이나 노고가 담긴 게 아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저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헌종입니다.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헌종은 실제로도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유약하고 그리고 분노하여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영화 하면서 새로운 왕을 탄생시키고자 감독님이랑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너무 벅차고 또 뭔가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네,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듭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가 기본적으로는 가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조선 말기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특히 흥선대원군 관련 설정이 그런데 그래서 말하자면 역사가 스포일러가 되는 셈인데 이야기에서 의외성을 두기 위해서 가장 고민하신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말의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꽤 나이가 들어서 그 연로해진 다음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그 흥선이 젊었을 때의 시간 그리고 또 가장 격동기였다고 하는 조선 말의 가장 전환점이었다고 하는 그 효명세자 시절에 천재지간 박재상이라는 인물 두 명을 잘 결합시켜보자 그러니까 허구와 사실을 잘 결합시켜보자 하는 게 가장 그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뭐 인물들과 시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가공돼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그 어떤 지점에서는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이제 시나리오상에서 픽션으로 가공한 것이라 어떤 면이 조금 더 나을까를 선택한 지점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줄 것이냐 혹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새롭게 가공할 것이냐 해서 그 인물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황들을 좀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영화에서 이렇게 맞닥뜨려 는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는데요. 두 분이 이제 배우들 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시고 그리고 가장 후배 배우이시기도 하니까 서로 그 연기 호흡을 그 장면에서 맞추셨을 때 서로 연기를 보시고 좀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백윤식 배우님께 추가 질문 드리면 그 앞 관상에도 출연을 하셨었는데 관상이 굉장히 괄목한 성장을 보인 작품인데 명당이 관상과 가장 차이점 그리고 가장 뭐 더 큰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그 관상하고 명당 제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관상의 그 김종서 그 역할을 또 지금 명당에서는 김좌건 역할 다 어떤 역사적으로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서 장군과 그 김종서 그 문무를 다 겸하신 아주 훌륭한 충신이었고요. 이 명당에서 김좌건은
그 조선의 그 명당 중에 명장 대명당을 찾아서 이제 자손 대대로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는 야심가고 세도가고. 근데 한 관점으로 보면 그 조선 시대에 또 그 뭐라 그러나요? 양반? 네. 그런 어떤 권력층에 있는 두 인물인데 한 분은 그 충신의 개념 뭐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또 한 분은 조선 이제 후기 무렵이죠. 후기 무렵에 그 장동김 씨라고 그래서 아주 세도가 대단했죠. 그런 인물인데 뭐 한 틀로 그 캐릭터상으로 볼 때는 둘 다 그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양반의 예, 그 위치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제 살아온 그 자기 살아가는 그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인생 철학이 예, 김종서, 김작은 다른 것뿐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좀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관상에서도 그러고 또 이 명당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참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뭐 우리 박 감독이나 또 편집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저 관상하고는 좀 그 표현하는 그 연기 캐릭터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안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땠는지 많이 좀 궁금하고요. 또 그러고 관객분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또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김성균 배우하고는 그 씬마다 뭐 워낙 그 호흡이나 이런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저희 부자간의 그 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장에서 뭐 아주 그 릴렉스하게 아주 김성균 후배 배우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 이완근 배우도 이제 백윤식 선생님하고 같이 붙는 신이 많으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과 연기를 처음 할 때에는 정말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 촬영을 와서 준비를 할 때에도 되게 저 나름대로 너무 긴장이 돼서 되게 막 이렇게 감독님과 수다도 하고 어떻게 찍는지 여쭤도 보고 했는데 아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갑자기 더 집중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리허설을 하고 촬영을 들어가는데 선생님께서는 정말 마성의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감정 연기를 하고 저 또한 이렇게 선생님 하시는 거 보면서 한 수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저는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이점을 얻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더 훌륭하게 해내지 못한 부분은 너무나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엄청난 배우고 엄청난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영광이었다는 말씀은 그거는 정말 진심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건너뛰고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 제일 막내인데 예, 뭐 현장에서 뭐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막 시작하는 아주 앞길이 창창한 그런 귀여운 배우인데 예.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 감정에 그 몰입하는 과정이 예. 제가 그렇게 또
호흡을 같이 더 그 화면의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이은지라고 하고요. 저희 조승우 씨, 지성 씨, 그리고 유재명 씨, 이원근 씨 질문 드릴게요. 먼저 지성 씨는 이제 초반과 후반 얼굴 자체가 좀 달라진 것처럼 캐릭터가 좀 변화하는 모습이 돋보였는데요. 좀 이게 순차적으로 촬영을 한 건지 또 그 후반 흥선의 광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원천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그 박재상의 신념이 무엇인지 또 그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경 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재명 씨는 좀 이 무거운 이야기 속에서 좀 숨 쉴 수 있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가벼우면 영화의 분위기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했는데 그 톤 조절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원근 씨는 이제 대선배들 사이에서 좀 부담이 컸을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 역할 자체가 되게 내면은 되게 유약한데 외적으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좀 이중적인 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집중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하신 순서대로 그럼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제가 명당에서 제가 한 연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저는 제가 연기로는 표현할 줄 아는데 말로서는 잘 표현을 못해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토대로 그리고 상황을 토대로 외적인 모습까지 표현한 건 맞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후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감정을 좀 더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제 몸 스스로를 조금 더 고생시키고 마음을 심적인 그 갈등을 실제로 좀 고생을 시키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광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혼자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감되는 흥선 이항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어떤 이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캐릭터를 맡고 가장 고생스럽다 어려웠던 점은 액션도 아니고 말 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아니고요. 뭐 추위를 견디는 것도 아니고 이양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이 생각만이 저한테는 가장 정말 힘들었던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인 인물을 좀 동네 어떤 형처럼 아니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인물처럼 좀 일반화시켜서 과연 이런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평범하게 말이죠. 그리고 세도 정치로 인해서 혼탁해지고 어려워진 이 조선 후기에 몰락한 왕족으로서 내 목숨을 어떻게 부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쁨 아닌 미쁨을 받으면서 중요한 건 이 나라를 올바르게 개혁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언제 어느 시기에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라를 개혁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양의 젊은 시기를 어떻게 보면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저만의 리더십을 이양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항의 올바름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조선과 그리고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 조선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원경의 어떤 죽음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시대의 어떤 사실을 통해서 흥선의 본인의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이 땅은 내가 가져야겠다고 이야기하는 흥선의 어떤 모습에서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시기에 저희가 또 촬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흥선을 통해서 캐릭터의 책임감도 느꼈었고요. 그리고 그만의 어떤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빗대어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어떻게 보면 광기 아닌 광기로서 연기를 표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답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말씀드리니까. 네, 다음 조승우 씨 부탁드립니다. 네, 박재상의 신념은 자신의 생각을 정말 올바르게 말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가족을 잃게 되고 13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던 인물이지만 처음에 그 의도 자체는 약간은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흥선을 만나게 되고 또 세도가의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내가 가진 능력을 정말 올바른 곳에 써야 하겠구나. 예.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신념이라고 느끼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유재명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보신 것처럼 극중 구용식은 코믹한 캐릭터의 한 영역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연기의 최고의 진수는 코미디인데 저 역시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못지않게 어떤 절실함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용식이 말하는 어떤 이 땅은 한 줌 재로 돌아갈 무의미한 것이고 허망한 것인데 사랑하는 친구 재상에게 왜 그런 것에 연연하느냐 살자 계속해서 극 중에서 누굴 죽이고 차지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모으고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그 서민들의 가장 절실한 어떤 모습을 바탕에 두고 이 인물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재미있게 표현되지만 이 용식의 신념도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감독님께서도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단순한 조력자나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방향성으로서 충분히 존재하는 신념이다. 저 역시 그걸 공감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잘 화합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명당 이 대본을 계속 보면서 촬영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감독님이 그 중심을 잘 잡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리허설을 하기 전부터도 이제 뭐 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독님과 처음 미팅할 때에도 이 헌종이라는 인물 자체가 우리 영화 속에서 헌종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꽤 자주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왕은 정말 권력이 세고 강인한 그런 왕을 생각한다면은 헌종은 권력을 점차 빼앗기는 왕이고 그로 인해서 분노와 그로 인해서 비춰지는 유약함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뭔가 이렇게 맞춰나가다 보니까 캐릭터에 대해서도 되게 이게 단순히 이 캐릭터가 1차원적이지가 않고 되게 다차원적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정말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게 김자근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마지막 씬을 가장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선생님도 물론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신 하나하나 정말 다 체크해 주시고 자기를 믿으라며 정말 저에게 정말
힘을 끊이지 않게 주신 감독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의 정말 관심과 하다못해 정말 사랑까지 주셔서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지성 배우님과 김성균 배우님 두 분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대작들이 동시에 개봉을 해서 사실 저희도 그중에서도 명당의 흥행 성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경쟁작들과 비교해서 어떤 강점이 있을 것 같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감독님이랑 조승우 배우님한테 질문입니다. 땅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좀 허황된 듯 하면서 또 오늘날 뭐 부동산 열풍과도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추석 때 정말 많은 한국 영화들이 개봉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관객 입장에서는 행복하고요.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참여한 배우로서는 몹시 불안합니다. 물론 제가 참여한 영화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또 옆에 영화도 다 같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영화가 잘 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영화의 강점은 제가 나오니까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쑥스럽고요. 죄송스럽고 오늘 보셨듯이 백윤식 선생님 이하 우리 그 모든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의 연출이 돋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다른 영화들도 같이 윈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 영화가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추석 앞두고 우리 영화의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강점은 가장 추석과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저도 올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야 되는데 고향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묘자리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왔니 뭐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해서 가장 이 추석과는 좀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그게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독님 혹시 이제 답변 그 다음 질문 땅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네, 그 어느 순간 저희가 그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땅 밑에 매몰돼 있는 기분으로 살고 있고 저희가 흔히 어딘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가면서 뭐 저런 거 한 평도 없는데 뭐 이런 자괴감 섞인 얘기들을 저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 의식 속에 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나고 그리고 가족인데 어느 순간 저희한테 뭐 이렇게 땅이 더 중요하고 집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가치관이 뒤바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뭐 현대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장치로 그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슬픔을 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좀 전혀 감정이 없는 물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극 중의 캐릭터들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조승우 씨도. 그 질문 받고 이거 제가 대답해야 될 질문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 영화는 물론 주제는 어떤 땅이라는 소재로 이제 풍수와 쓰여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의미 메시지를 봤을 때는 사실 땅이라는 걸 빼도 전혀 상관없는 작품인 것 같거든요. 굳이 명당이라는 제목 때문에 자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현 시대를 보고 과거 시대를 봤을 때 지금 이 작품에서 주는 묵직한 메시지는 어떤 인간이 가지지 말아야 할 욕망들, 가지지 말아야 할 생각들 거기에 대해서 꼬집어 가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생각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이 올바른 생각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게끔 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다 해주셨고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들어주시면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 네, 한국 스포츠 경제 양지원 기자입니다. 저는 그 지성 씨 조승우 씨랑 유재명 씨와 그리고 김성균 씨한테 질문 있는데 일단 조승우 씨랑 유재명 씨는 또 대중이 보기엔 벌써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좀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좀 재밌는 그런 일화가 있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또 김성균 씨는 아까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셨다고 했는데 좀 연기하시면서 힘든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비밀의 숲 그리고 라이프 그리고 명당을 같이 했어요. 재명 형님하고 하도 작품 많이 하니까 이거 없으면 허전하고 그리고 같이 촬영 안 하면 심심하고 그냥 형님은 그런 것 같아요. 늘 옆에 있어야만 한 존재. 저의 어떤 정신적 지주. 항상 푸근함이 있고요. 늘 형이랑 얘기하면 항상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제 얘기 다 들어주시고 연기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주시고 해서 너무 좋고요. 뭐 이제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너무나도 많았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형님이 이제 곧 장가를 가시는 건 장가를 가세요. 근데 저는 그 이제 그 연애사, 연애담 그걸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좀 매일 막 승우야 못 해먹겠다 뭐, 싸우고 오신 거예요. 그날은 다투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뭐 며칠 뒤에 와서 승우야 너도 빨리 연애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어디에다가 이게 저걸 맞춰야 될지 몰라서 예,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나고 형수님한테 잘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성균 배우님이랑 또 지성 배우님한테 이제 물어볼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선배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그 승우 배우랑 인연이 예, 되고 나서 작품을 세 번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 연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배우이기도 하지만 같이 호흡하기에 정말 잘 맞는 정말 최적의 배우인 것 같아요. 눈빛으로 교환 한 상태에서 그냥 승우 배우가 주는 것에 리액션만 해도 제 연기가 도드라지는 아주 상대 배우에게 무언가를 같이 하게 가장 훌륭한 합을 맞춰주는 배우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동생이지만 조수구란 배우의 연기를 항상 응원한 팬이기도 하고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연기자로서의 영역인데요. 예, 작품 해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의 어떤 그 집중력 예, 정말 좋은 합인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작업하고 싶고요. 예, 기회가 된다면. 이제 조선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권세가 아버지를 둔 아들 역할을 하면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시 자식은 매보다는 칭찬으로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고 힘든 점은 그로 인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찍으면서 막 그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나는 진짜 집안이 부유하고 막 다 하는데 아빠는 나만 혼내 약간 막 그런 느낌으로 감독님한테 찍고 나서 감독님 어때요? 저 잘 혼났어요. 그러니까 너 정말 뚱한 표정이 너무 정말 혼나는 아들 같았어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거를 계속 봤다가 또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폭발하고 또 막 철부지처럼 정말 철없는 어떤 매 맞고 자란 어떤 그 아이의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즐거웠던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명당에서 황엄사가 영화 최초로 선보였
하셨다고 이제 듣고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화음사를 어떻게 담으려고 하셨을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점 말씀해 주시고 이제 조승우 씨랑은 퍼펙트 게임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어떤 배우였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화음사는 다른 큰절 그 비슷한 큰 절보다 좀 특이한 차별점이 있는데요. 그 절 안에는 대웅전이 따로 있고 대웅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황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담아진 건 사실 각황전인데요. 그 각황전의 터 자체가 그 나라의 보국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터라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 명당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화음사를 찾아뵀을 때 그런 부분에서 그 화음사에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화음사가 저희 화면에 보이기에.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태우는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을 쓰러뜨려야 하는 느낌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를 가장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우 씨하고는 그 퍼펙트 게임 이후로 이제 횟수로 7년 만에 같이 작품을 하는데 물론 그동안에 꾸준히 연락도 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또 활약하는 걸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명당을 하면서 승우 씨랑 참여해서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꽤 많습니다. 제 예상보다 혹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폭이 넓고 주연 배우로서 중심을 잡아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7년 전에 2년보다 지금이 더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나 싶고 이 자리를 빌어 굉장히 힘든 역할이었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선뜻 그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어주고 또 현장에서 모든 배우들 또 선배 후배를 다 아우르는 주연 배우로서의 또 다른 사적인 면까지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좀 감동, 감격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질문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 이원근 배우님부터 짧게 한마디씩 뭐 이제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에게 뭐 관전 포인트 소개라든지 아니면 끝인사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추석에는 정말 다양한 영화가 있는데 뭐 흔히 속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정말 기분 좋은 서로 뭔가 흥행 스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석 주간에는 한국 영화가 많이 개봉한다는 게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영화도 이렇게 좋은 영화들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나올 영화들도 많으니 관객분들도 뭔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뭔가 이렇게 되게 지켜 세워주실 만한 그런 영화들이 많으니 되게 감사한 발걸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단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남은 일정도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인사로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요즘에 되게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서울 와서 처음 왔던 옥탑방을 한 번씩 지나갑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왔던 그 조그만 나무 상자가 있는데 지금 이사를 갔지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까 그것들을 궁금해하고 좀 어안이 벙벙해하는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소중한 사람들이랑 소중한 시간을 또 많이 보냈었던 것 같고 가난했지만 열정이 있었고 아마 저희 영화가 추석 시즌에 소중한 사람들, 가족, 친구, 연인들끼리 극장에 와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건 아닌가라고 아마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영화가 여러분과 잘 소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아, 부디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 언론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 영화 명당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영화를 할 때마다, 영화 언론 시사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기자님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신 건지 화가 나신 건지 재밌어 하신 건지 모르겠어서 항상 이 자리가 영화를 하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했는데 오늘 많이 웃어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또 조만간에 있을 인터뷰 때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동안 뛰어난 사극, 한국 사극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제 입장에서는 연출하면서 좀 사실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또 좀 그런 지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한국 사극 영화가 그 훌륭한 영화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출을 하면서 배우분들하고 가장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는 영화가 돼보자라는 것에 아마 의기투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열의와 노력을 보여준 그 배우분들과 백윤식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추석 때 그 즐겁게 혹은 의미 있게 한편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시선은 약간 왼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밑에서 대기해 주시고 다음은 유재명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밑에서 대기해 주시고 그 다음 김성균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선 좌측부터, 예,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밑에서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 백윤식 배우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거기 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선 약간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무대 밑에서 대기해 주시면 예, 또 다음 차례 때 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성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예, 시선 왼쪽부터 잠깐 봐주시고요.
가운데, 예, 오른쪽, 예, 골고루 시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무대 밑에서 대기해 주시고 조승우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 주시고, 예,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조승 배우님 잠시 자리에 계시면, 예, 지성 배우님 모시고, 예, 2인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나란히 서주시고, 네. 박재상과 흥선, 예, 두 캐릭터. 예, 시선 두 분 왼쪽부터 맞출게요. 예, 왼쪽 잠깐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 자리에 계시고, 예, 배우분들 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배우분들 단체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여섯 분, 예. 네, 조금 가운데 쪽으로, 네, 자리를. 예, 조승우 배우님이 약간만 뒤, 예, 한 발짝,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섯 분이시니까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감독님까지 모시고 마지막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희곤 감독님, 예, 모시고. 네, 감독님 가운데 서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다 모여주시고요. 시선 약간 왼쪽부터, 예, 마지막도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가운데 보고 마지막 명당 화이팅 외치면서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명당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포토타임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배우분들, 감독님, 예, 무대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상으로 명당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까지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고요.